내가 범사에 장을 괴고 한번 아기를 나간 구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장을 괴고 한번 아기를 나간 구하노라. 이제 캘거리를 가니까 또 많은 분들이 캘거리 또 로키 산맥 얘기해 주시면서 좋은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많이 쉽지 않아서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주님이 평화시고 그분이 임하는 곳에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 나은 삶을 살게 되었던 그 여인의 고백. 이 시간 이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제목이 그래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에요.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쓸고 사막에서 나오네
16년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왔고 미국에서 16년을 교회사에게 전념했고 이제 나머지 새로운 3기사가 16년을 한번 다시 이 불꽃을 일으켰어요. 또 인커리지사 목사님들을 인커리지하고 선교사님 인커리지하고 성도님들 격려하고 도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저는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앞으로 세상 가서 부럽지 않는 일반 대중 연예인도 부럽지 않는 그러한 기쁨의 사역, 능력의 사역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깊이 넘쳐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격려하심이 일어나겠습니다. 빛을 발하겠습니다. 또 부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 손위에 그리고 귀한 하늘가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강화의 시간